자, 오늘 마지막 공판인데 산뜻하게 한번 가봅시다. 비고인. 네. 재판받느라 힘들죠. 아, 활동도 못하고. 내가 진짜 팬인데. 재판장님, 저희가 변론 재개 사유를 전달받지 못해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. 성실한 준비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성명 준비 명령을 요청드립니다. 뭘 요청한다고요? 성명 준비 명령 요청드립니다. 군인도 아닌데 뭔 명령을. 오늘 피고인들한테 질문 하나씩 해보고 대답 여하에 따라서 심리를 다시 할지 바로 선고할지 결정할게요. 아유, 법정관 아니면은 사인도 받고 인증샷도 찍고 했을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아, 내가 피고인 노래도 참 좋아하고 출연했던 드라마도 많이 봤고 화보집 낸 것도 다 다운받고. 아, 진짜. 이효성이랑 같이 마약했죠? 아니요, 저 혼자 했는데요. 이효성이 누군데요? 네? 누군데 같이 안 했다고 하는 거죠? 저... 오성그룹 전무님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? 왜 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? 이효성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한둘이 아닐 텐데? 둘이 무슨 관계죠? 본 사건과 관계없는 질문입니다. 관계 여부를 판사가 판단합니다. 사이야. 피고인 신문 조서를 보면 클럽 화장실에서 신원 미상의 여자가 준 것을 마약인지도 모르고 술 깨는 약으로 생각해서 복용했다고 써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? 피고인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연예인이란 점에서 일반인들이 접근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. 어머, 연예인이다! 마약해야지! 그렇게요?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까?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. 기 죽이고 시작해. 끝나고 축하 사줄게.